김현정의 뉴스쇼.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행간 어떤 뉴스의 이면을 볼까요? 요즘 아이돌 그룹, 아이돌 걸그룹 이 티아라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겁죠. 이 저 티아라 멤버 중에 한 명인 화영이 예. 이 팀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른바 그리고 맞아요. 퇴출을 당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일반적인 그 아이돌 그룹 얘기 같으면은 청소년들만 시끄럽고 말 문제인데 학부모의 항의가 막 줄을 잇고 광고 출연했던 광고에서 막 줄줄이 취소를 하는 일종의 뭐 사회 문제가 돼버렸어요. 티디뇨, 그러니까 티아라의 어떤 진실을 요구한다 이런 이제 안티 카페 비슷한 건데요. 여기 회원들이 3일 만에 33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. 엄청난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같습니다. 관심인데요. 이 지난달 25일 일본 공연을 할 때 이 화영이 다리를 다쳤어요. 이 다리를 다쳐서 노래 한 곡 정도밖에 못 부르고 이제 내려왔는데. 이 같은 멤버들이 이건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SNS에. 의지의 문제였다. 예. 근데 본인은 또 거기에 반박하는 글 같이 이거 가끔씩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. 근데 그걸 보니까 팬들이 아 이거 뭔가 싸움이 있는 것 아니냐. 혹시 화영이 이게 왕따를 당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의혹이 막 증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예, 예.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소속사에서 화영을 팀에서 퇴출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. 네. 그리고 나니까 이게 이 단순히 어떤 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처럼 왕따 문제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막 그 사안들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관심이 증폭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 학부모 단체가 이제 학부모 단체 게시판에 학부모들이 아, 왕따 문제 심각한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대 간의 아주 좁은 젊은 세대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죠. 그 과정에서 뭐 단순히 SNS상의 이 뭐 언어 논쟁뿐만 아니라 팬들이 과거의 동영상들을 하나 둘씩 막 찾아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증거처럼.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요즘 세대는 예전처럼 어떻게 주어주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라 정보를 직접 찾아내고 검증하고 이러잖아요. 맞아요.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안들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. 근데 이 사안이 왜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사회 문제까지 번지고 있을까요? 학창 시절에 그 연예인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? 연예인 뭐 10대 때 누구나 하나씩 좋아하는 누구나 네, 뭐 사진 붙여놓고 특히 맞아요.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. 아이돌 그룹이고 걸그룹이고 한류스타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은 뭐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인화성이 들어갈 만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따 문제인데요. 네. 지금 이제 아이돌 그룹의 주소비층이라고 할 만한 세대가 10대에서 길게 보면 한 30대. 그렇죠. 우리 사회에서 왕따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게 90년대 한 후반쯤 되니까요. 예, 예. 그 세대들이 이 왕따 문제를 본인의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일진한테 당했는데 지금 티아라 화영이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입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요. 아.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. 예. 또 소속사 측이 대응을 할 때 그럼 왕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 퇴출 결정을 내리니까 오히려 팬들이 더 화가 나버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사태 원인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소속사에서 발표를 할 때 무슨 중대 발표하는 것처럼 맞아요. 중대 예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. 내일 발표하겠다. 몇 시에 예, 발표하겠다. 그렇게 팬의 호기심을 막 증폭시켜놓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봐보니까 퇴출.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. 속 안에 있는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해버렸다. 그러고 나니까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. 아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학교 측이 왕따 당한 애 전학시키는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. 오히려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예. 팬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떤 여기에 공분하는 세대가 10대에서 한 30대 정도라고 했는데요. 청년 실업 문제, 우리 사회에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회사와 고용주와 그다음에 종업원의 관계.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기부터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 맞아요. 소속사에서 막 퇴출하라고 하고 뭐 내부적인 문제 한 화형만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매도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더 공분하고 화가 나버린 거죠. 그렇군요. 예. 예, 이 티아라 사태가 왜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폭발했을까 그 이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